마라탕이 없을 것 같아. 막! 원래는 안 나오는데? 잠깐 나오고. 안녕하세요. 옥전의 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전거 용품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헬멧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그 본트레버 발리스타 헬멧, 제가 쓰고 있는 헬멧인데 그 헬멧과 똑같은 헬멧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단돈 3만원에 구입했다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HJC 발레코 헬멧과 본트레버의 웨이브셀, 트리플엑스의 웨이브셀 헬멧을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본트레거 헬멧을 좀 더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본트레거 헬멧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트레거 헬멧을 왜 사야 하느냐. 본트레거 헬멧은 30일 무상 보증 서비스 기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구매하신 다음에 30일 이내에 어떠한 이유로든 손님이 원하시는 상품으로 교환을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구매 영수증만 지참하셔가지고 매장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스타버스 밉스 헬멧을 손님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좀 핏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디자인도 내가 봤을 때 별로고 뭐 색깔도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구매하신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매장에 오셔서 벨로시스 헬멧이나 뭐 다른 헬멧으로 아니면은 뭐 전조등이나 본트레거의 다른 용품으로 그냥 교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환하실 때 뭐 다른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꼭 구매하신 후 30일 이내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서비스의 개념은 내가 이 용품을 써보진 않았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맞으면 쓰는 거고 맞지 않으면 나에게 맞게끔 용품을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헬멧을 써보고 싶었는데 어떤 용품을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새 거니까 사용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매장에서 볼 수는 있지만 성능도 테스트해볼 수 없고 근데 이제 이 30일 보장 서비스를 하시면은 성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만큼 본트레거에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품의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핫한데요. 헬멧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신 후 1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헬멧을 무상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교체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헬멧을 쓰고 열심히 라이딩을 했어요. 이제 타시다가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시거나 경미한 사고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사고가 나가지고 헬멧이 파손이 됐다면 구매 영수증을 또 지참하시고 매장에 방문하셔서 헬멧을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매를 하나 했는데 헬멧이 파손됐다고 해서 하나의 헬멧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 걸로 본트레거가 아주 자전거 시장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트레거에서 나오는 헬멧 지금 이게 총 종류거든요. 여기서 지금 스타버스 모델만 빠졌고 이 모델은 스타버스 밉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스타버스 하나만 빠진 상태고 총 7종의 헬멧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검정색 박스에 있는 이 제품들이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웨이브셀 기능이 들어간 헬멧들이에요. 종류는 세 종류긴 한데요. 두 종류 모델은 같은 모델이고 한 종류만 다르거든요. 보시면은 트리플 X 모델과 맨 끝에 있는 모델이 트리플 X LTD 버전이고요. 여기 있는 검정색 모델이 트리플 X 웨이브셀 그리고 스펙터 웨이브셀 이렇게 두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TD 모델은 한정판으로 나오는 컬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정판이다 보니까 구매율이 조금 더 있었어요. 일단 가장 핫한
항상 웨이브셀, 어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웨이브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통풍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통풍구가 있는데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는 아주 통풍구가 크게 생겼어요. 그리고 조절이 간편한 원터치 다이얼 방식으로 헬멧을 조렸다 폈다 할 수 있고요. 보아 시스템의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웨이브셀 트리플 X 모델은 에어로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로드 유저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헬멧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 채널로 땀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야를 확보하는 추가 노스웨스트 패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돌 사고로 교체 보증으로 구매 후 1년 이내 헬멧이 파손되었을 경우 무상 헬멧 교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과 미디엄 라지 두 사이즈로 구분이 되는데 스몰 미디엄은 51에서 58 둘레이고요. 무게는 348g입니다. 미디엄 라지는 55에서 61g이고 무게는 375g입니다. 자, 어떠세요? 무게는 약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좀 더 뇌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나 정도는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브셀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풍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뒤쪽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15개의 통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바클이, 이거는 손쉽게 장착되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라이딩할 때 편하게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에 보시면은 패드도 탈부착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세척하기에도 간편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스펙터만의 장점은 뒤쪽 부분에 반사성 소재가 부착되어 있어서 좀 더 시안성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펙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M 사이즈와 L 사이즈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M 사이즈는 54에서 60 둘레이고 341g입니다. L 사이즈는 58에서 63 둘레이고 380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밉스 기능이 들어간 벨로시스 헬멧인데요. 이 모델이 벨로시스 헬멧이에요. 벨로시스 헬멧은 상당히 라인이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군더더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델을 시작으로 이제 밉스 기능이 많이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더 분들에게 고민 중에 하나가 헬멧 쓰고 고글을 벗었을 때 고글을 넣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글을 어디다 넣어야 하는데 이 벨로시스 헬멧은 선글라스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서 선글라스도 간단하게 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스티커도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헬멧에 예쁘게 내가 나만의 스티커로 꾸밀 수도 있고 좀 더 특별한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헬멧이네요. 이 모델의 가격은 239,000원이고 스몰 미디움 사이즈 51에서 58 둘레 275g, ML 사이즈 55에서 61 293g입니다. 당연히 이 모델도 가방이 같이 들어있어요. 헬멧 가방이 들어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솔스 시티, 그리고 이거는 벨로시스와 똑같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스타버스 밉스, 그리고 스타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59,000원, 69,000원, 115,0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는 이 솔스시티 모델은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나 입문급 마린이나 엑스칼리버, MTB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 많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더 분들 중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요 본트레거의 스타버스 립스 모델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립스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은 다른 헬멧을 썼을 때 착용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도 면에서도 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께서 이제 구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본트레거의 헬멧 보상제와 30일 완전 보상 서비스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헬멧들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전거 라이딩 할 때 어떤 게 제일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헬멧이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전조등이나 후미등 이런 걸 많이 설명드렸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헬멧을 써야 한다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강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대는 중요하지 않고 헬멧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2만원, 3만원 그리고 뭐 코스트코나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헬멧 상관없습니다. 꼭 헬멧 쓰고 라이딩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짜들 라이딩 같이 할 때 저희 매장에서 2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헬멧 꼭 쓰고 태우거든요. 근데 헬멧 썼을 때 거부감도 없고 이질감도 전혀 없었어요. 요즘은 가격대가 저렴해도 모양이 이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헬멧을 꼭 쓰고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웨이브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